민경. 경디야. 어, 너. 중경아, 수고했다. 차이야? 수고했다. 윌리스 수고했다. 자, 이번에는 박명수 씨입니다. 박명수 씨. 지금 공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편해요. 뭐야, 말씀하세요. 재석아, 형도나 형채라. 형채라. 형도야, 뭐야, 뭐야. 사랑한다. 어이. 아, 박수기의 손님. 이거 언제 다 돼요? 한 시간 걸려, 한 시간. 한 시간이요? 동탄으로 가서 보자. 예? 동탄으로 못 한다고. 왜요? 덜렁대서 아니야. 아, 덜렁대서. 무한도전 여섯 명 가운데 누가 이거 제일 잘 어울릴까요? 한동이. 예? 한동이. 하. 한동 선생이. 대지, 대지, 대지. 아, 네. 형돈이. 형돈이. 형돈이, 형돈이. 우리 예상하고 맞네, 사장님도. 야, 아니, 저희들은 이게 저 생활의 달인이라 그래가지고. 네. 근데 아, 카메라를 저는... 유독 밑에서만 잡았는데 눈치를 못 채셨어요. 우리 클로즈 발랐죠. 이거 빨리. 네. 아니, 근데 안경민 씨 얘기 들어보니까. 안경민 씨. 야, 클릭 떨어지네요. 얘기 들어보니까는 개그맨 선배들은 와, 이렇게 해주고. 나랑 김이랑 우리는. 완전 이렇게. 아니, 저한테도 굉장히 공정하게 아, 얘기하셨어요. 형 매니저잖아요. 개그맨이야. 네, 일단 놓고 넘어갑시다, 갈씨. 네. 오, 걸그룹인 줄 알았어요. CL, CL. 최근에 CL. CL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세요. 뭘 하는다고 다 하세요. 그만하세요. 네. 팀장을 좀 뽑아가지고 양팀 응원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팀장 뭐. CL 해라 그래, CL. CL. 야, CL 너가 해. 일로 오세요. 영락 없는 주장이야, 오늘 제일 열정자. 걸그룹 출신 주장. 네. 자, 우리 윤종심 씨가 윤종심 씨 주장을 하셨고요. 근데 신채림 씨, 조정치 씨가 원래 저렇게 재밌는 분입니까? 말이 마림이에요. 신채림은 나아친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번 식사 좀 하고. 맛있겠네. 깔고 앉을 것도 없어요. 맨바닥이야? 예. 생맨 생맨바닥? 예. 맛있겠어요. 맞아요. 여기 냉면 여기 이게 궁금하세요. 용병이나 할 때 막 화나면 서로 영어로 막 욕해? 아니, 한국말로 하죠. 못 알았잖아. 네? 못 알아. 저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차피 서로. 왜? 근데 우리는 이게 스포츠 스타나 누구나 나오면 왜 싸워요? 싸울 때 욕해요? 누가 제일 싸움 잘해요? 누가, 이겨요, 누가, 누가 무서워요? 왜 이런 것만 물어봐? 좀 다른 걸 물어봐야지. 김장훈 생각하게 누가 싸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서장훈인데요. 김장훈. 아, 박장훈 씨. 장훈이 미국 가 있잖아. 장훈 씨가 생각하기에 싸움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어디서요? 대답하지 마. 야, 대답하지 마. 장훈아, 그거 다 대답 안 해도 돼. 스포츠게 통틀어서. 아,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싸움을 뭐 하는 걸 물어봐. 정보석 형은 싸움 잘한대요. 야, 정보석 형은 왜 이래? 얼마 전에. 야, 정보석 형 싸움 잘하는 거 왜 이래? 기사가 떴어. 싸움 제일 잘 갔던 연예인. 넘버 때. 서장훈 없었어. 잘하는 걸 물어봐. 아니가 창렬이 형. 에이, 네가 무슨 연예인이 아니야, 연예인도 그지 이게. 연예인이지. 깜짝 제안! 뭐, 깜짝 제안. 표정벌전. 아니요, 못생기들 다섯 분에 외모 투표. 오, 간단하게 한 번. 아, 진짜 이거 한 번만 써주세요. 비밀 투표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간단하게 빨리 오늘 저 저쪽에서 고르기 힘. 밤 늦어서 굉장히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한 장으로 돌려가면서 쓰세요. 누가 썼는지 모르게.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잘생긴 사람을 써요? 예, 아니요. 잘생긴 사람을 써요. 제일 못생긴 사람을 써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못생긴 사람. 제일 그냥 빨리 해야 돼요. 성만 쓰죠, 성만.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는 뭐 선물 하나 줘요. 아, 당연히 드리죠.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다 그런데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너무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이런 거에 되게 쿨해요. 예. 네. 아, 그거 안 쓰는 거 같아. 하나만 써. 지금 이거 너무 개려.
꼴찌. 아니 그리고 나 명수요. 아니 딴 거보다 나도 명수요. 개명이 제일 자세. 이렇게 넓은 데 놔두고 왜 여기다 어르신 아니에요. 아니 왜 아 좁게 놔두고 좁게 넓게 넓게 쓰면 되지. 한 사람 여기서 이렇게 쓰면 돼. 이걸 왜 여기다 이렇게 몰아갖고 써. 왜 이렇게 잘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잘해서. 자 어쨌든 대투콘 누구야 대투콘. 야 이거 무효야 형님 이거 무효예요. 대투콘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대투콘이. 아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안 불러 나한테. 동생 이름도 기억 못합니까. 아 대투콘이 누구예요. 대투콘 형 대투콘. 아 어떻게 이렇게 부르냐. 아시죠 소지섭 씨한테도 호섭 씨라고 했습니다. 호섭 씨라고. 호지섭 씨한테 호섭이라고. 호섭아 시기다. 어 내가 또 창피한 걸 보고 듣고 지섭이 형이 들었나 봐. 아니 대투콘 너무하시네 진짜.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앞에 세 분 보니까 대투콘을 주변으로 그 위에 정준하 씨가 쓰셨죠. 예, 그 옆에 게리 씨죠. 아, 아니 예? 대투콘 바로 밑인데요. 대투콘 바로 밑에 바퀴발 썼다고요? 바퀴발. 일단 저 바퀴발 씨 두 표. 저는 바퀴발이 아니고 대투콘 세 표. 대투콘 쓰리. 이긴 거 이긴 거? 이긴 거죠. 이긴 거예요. 예. 여기서 마지막이니까 이제 멤버들 이름 한 번씩 말해줘요. 외웠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알아볼게요. 아, 마지막이니까 한번 알아봐. 한 번씩 악수하면서 경례 말과 좀 한 번씩 해주세요. 또 큰 형님이시니까 한 명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예? 저도 이제 남은 2주 동안 엑소 멤버들하고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님 예. 한 분 한 분씩 찬전아 예. 수고했다. 수고했어. 수고야. 수고했다. 민경아. 민경아. 경디야. 어 너 중경아 수고했다. 카이야 수고했다. 윌리스 수고했다. 윌리스 윌리스 뭐야? 오늘 SNS 아주 미안합니다.